계속해서 이 박혜미 선수를 아포지스로 보내면서 메가와 지아 선수를 대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 반면에 사전 전패에 빠지고 있는 전호공사. 과연 김종민 감독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까요? 1번 자리부터 오늘 이윤정 세터의 첫 1세트 선발 경기. 배유나, 스키리치, 문정원, 김세빈, 타나차 그리고 임명욱 리베로입니다. 자, 타나차 선수는 이전에는 아포지스로 세웠다면 오늘은 부키리치 선수와 대각을 맞이보게 하고요. 그리고 문정원 선수를 지금 스타팅을 내세웠다는 것은 리시브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홈팀의 정관장의 선수들이 한 명씩 소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사실 정관장이 이번 시즌에 외국인 선수 또 아시아 쿼터 선수 지금 메가 선수가 보입니다만 굉장히 대전 중부체육관에 인도네시아의 팬들이 많이 와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자국민 선수가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팀 그 너튜브도 지금 조회수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부키리치, 뭐 제2의 보스코비치를 꿈꾸는 부키리치, 외국인 선수 중에 최장신 선수예요. 자, 지금 경기당 평균 20점을 넘어가면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키리치 선수도 해외 경기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경기에 대한 운영 그리고 결정력이 필요합니다. 네, 과연 메가와 부키리치, 과연 어느 선수가 많은 득점, 팀의 공격의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득점 8위 메가, 5분 2위의 메가고요. 부키리치는 득점 7위에 후위 공격 4위. 아, 두 선수 기록을 봤을 때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들이 다 지금 평균 득점을, 경기당 평균 득점을 20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네. 팀의 주포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티 선수의 어떤 장점은 스마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이죠. 예. 자, 그렇지 않아도 또 공격에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공격수가 스마일하면 세터도 아주 안정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또 좋지 않은 볼에 대해서도 메가 선수가 상당히 착실하게 때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제 양팀 선수들이 악수를 교환하면서 오늘 대전 충무체육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심재일 주심과 최성권 부심 그리고 방신봉 경기위원과 엉위원 심판위원이 오늘 경기 판장을 하겠습니다. 도드람 2023-24 V리그 대전 정관장 레드 스파크스와 김천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맞대결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윤정 세터가 초반부터 선발 경기는 이 경기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또 김종민 감독도 1승에 간절하기 때문에 이윤정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고요. 네. 자, 그리고 정관장에는 확실한 미드필드 로커 두 명의 선수, 뭐 정호영 선수와 박은희 선수가 있고 그리고 도로공사는 배유나와 함께 배유나를 보고 배우는 김세빈 선수가 있죠. 자, 김세빈 선수는 좀 배우나 선수를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관장의 이 박은진, 정호영 선수가 최근에 이 블로킹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팀의 높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관장과 도로공사의 1라운드 맞대결. 도로공사의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이윤정 세터의 서브로 시작. 첫 공격. 메가! 아, 뜨거워지는 초반입니다. 아, 그렇죠. 뭐 사실 고희진 감독도 이전에는 지하 선수를 4번 자리에 배치했다면 메가 선수를 4번 자리에 배치하면서 그만큼 초반에 어떤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염혜선 세터의 서브, 서브 길게. 타나차가 받고 부키리치! 좋아요. 장군벙구. 네. 자, 최근에 이 부키리치가 포지션에서 때릴 때 볼이 조금 볼거리가 짧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깊은 대각이 나오는데 반대로 정관장에서 박은지 선수의 오른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메가 부키리치 각각 1득점씩 초반에 해주고 있습니다. 배유나의 서브. 배유나의 신중한 서브. 자, 지하를 묶게 했고 박혜민 밀어넣기. 그러나 번져 올립니다. 자, 잘 올라갔어요. 부키리치 손끝 보고 때립니다. 네. 자, 뭐 첫 번째 터치도 좋았지만 이 문정원 선수가 안정적으로 부키리치의 높이를 잘 세워줬기 때문에 자, 부키리치 선수가 길게 잘 뽑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키리치 선수는 이제 경기를 거듭할수록 훨씬 더 본인의 장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유나 서브. 서브 길게. 배유나의 서브 득점. 노란과 지아가 겹칩니다. 특히 도로공사가 이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자, 그 부분을 지금 배유나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두 명 사이.
개연아의 서브 득점. 비슷한 위치로 서브. 염혜선이 언더토스. 박혜민 때립니다만 유어블러킹. 배윤아가 올린 볼. 문정원 지하 비그가 나왔고 박혜민이 때립니다. 블러킹 김세민. 아, 도로공사가 전체적인 지금 서브 공략이 좋고 특히나 연결이 깨끗하게 잘 가네요. 네, 고인 감독 작전 시간 요청. 혜민아 자신 있게 처리를 해야지 왜 하다만 해요. 네 의지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라나 지금 봐봐. 저쪽에서 지한테 이렇게 때리려고 아예 보여주면 그러면 해가지고 해. 연결 잘해주고 연결 잘해. 그 블로킹 정원이나 제 타나 정확하게 돼야 된다. 네네네. 잡으려고 하지만 정확하게 되면 잡힌다고. 아, 배윤아 선수가 서브 공략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하 선수, 노란 선수 쪽에서 지금 리시브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두 개 다 나쁜 볼이 박혜민 선수에게 갔단 말이에요. 네. 자, 지금의 이 빠르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메가선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김세민의 블록킹 득점이 있었고, 배윤아 연속 서브. 노란이 받았고, 중앙에서 그러나 다시 받습니다. 또 다시 박혜민 블록커 맞고 하나차 수비가 됩니다. 부키리치 스파이크. 오, 힘이 실리고 있어요. 네. 아, 반면에 지금 정강장 염혜선 세터가 지금 메가 선수에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네. 메가에게 올라간 볼은 메가의 첫 득점 그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5대1까지 앞서고 있는 도로공사. 배윤아 계속 서브. 노란 받고 염혜선이 메가에 갑니다. 메가에게 갑니다만. 그렇죠. 자, 분명히 그 박은진 선수에게 비속공 그리고 박희민 선수에게 갔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메가 선수에게 갔어야 했단 말이에요. 네. 메가의 두 번 모두 공격 성공. 이번에 염혜선 세터가 메가를 선택했습니다. 박은진 서브. 임명욱이 받고 이윤종 세터. 부키리치 현재까지 100%. 오늘 부키리치 선수 타점도 좋고 좋지 않은 볼에 대해서 힘도 잘 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IBKY 경기 30득점, 그 전에 현대건설 25득점을 했던 부키리치. 강력한 서브. 지하가 리시브 흔들립니다. 부키리치의 서브에이스. 이 부키리치 선수가 서브 첫 득점이에요. 네. 사실 스파이크 서브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자, 늦게 지금 서브 득점이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경기째 만에 처음 나온 거죠. 네. 자, 지하가 받지 못합니다. 이번에 포스 어디로. 이번에 두 개 연속 몰아치는 부키리치. 아, 정관장 그 리시브를 좀 견고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8대2 도로공사가 6점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후반 왔을 때 부상 때문에 지금 관계자석에 있는 이소영 선수 표정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지금 리시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켜보는 선수들도 마음이 좀 무겁죠. 네, 아주 코스가 직선타로 도끼리치 서웨이스 연속입니다. 이소영 선수 빨리 좀 복귀를 원하는 팬들이 많은데요. 강력한 서브 박혜민이 받고 메가의 스파이크. 범실이에요. 자, 메가까지 지금 안테나를 건드리면서 범실입니다. 자, 가장 지금 크게 갈리고 있는 것은 서브 리시브예요. 도롱사의 공략이 좋고 거기에 지금 고전하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4개째 서브 부키리치. 날카롭게 갑니다. 서브 득점 부키리치. 자, 4경기 서브 에이스 침묵이었다가 다섯 번째 경기에서 폭발하는 부키리치. 자, 고이진 감독. 초반이야. 자,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서브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들어올 거 아니야. 지금 처음에 우리가 점수를 쉽게 줘버리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야? 항상 버티라고 하잖아. 버티라고. 네. 우리도 이거 버티고 메가랑 지압 서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절대 깔아앉으면 안 돼, 알았지? 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좀 리시브가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 부키리치의 지금 서브 공략이 코스가 지금 없어요. 자, 뭐 한 번은 5번, 한 번은 9번 쪽.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흐름을 한번 끊었는데 부키리치의 그 서브 리듬이 계속 이어질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이선우 선수가 투입됐고요. 자, 부키리치의 서브 리듬이 갑니다. 지아가 잘 받고 속공으로 나이스 공격. 자,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준 염혜선 세터입니다. 네. 아, 정호영 선수 지금 현재까지 블로킹 1위, 서브 1위. 자, 그만큼 국제대회 경험을 토대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공에서도 1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메가의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하나차가 받고, 자, 본인이 받고 본인이 쳐내기 시도. 그냥 나갔군요. 고이진 감독이 우리에게는 메가의 서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서브 부문에서 지금 1위를 달리는 팀이에요. 지아 선수, 메가 선수 좋은 서브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아도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서브를 보여줬습니다. 메가의 연속 서브 임명욱 충격 흡수했고 하나차가 밀어넣기 블록아웃. 자, 한번 스윙을 뒤쪽으로 제꼈다가 약간의 처리성의 그 공격이었는데 상대의 블로커에 맞고 아웃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차 득점을 신고합니다. 서브 문정원. 노란 리베로가 받고 염혜선 센터가 스파이크 시어. 아, 리시브가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속공을 걸었다가 이 지하 선수에게 빠르게 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킹과 블로킹 사이 공간이 지금 열립니다. 네, 그 사이를 뚫었던 지하. 그리고 정관장은 안예림 세터가 투입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도로공사 소속이었다가 네트를 사이에서 이제 정관장 옷을 입었습니다. 이선우 서브. 임영호 받고 백토스로 중앙에서 갑니다만 블로킹 지아. 부키리치가 때리는 그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던 지아 선수고, 자, 지금 부키리치 선수에게는 볼 하나 더 높게 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런 범실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부키리치의 서브를 못 받았던 지아인데 블로킹으로 갚아줍니다. 하나차가 받고 받고 스파이크 이선우. 지아의 스파이크! 오, 지아! 지아가 살아나고 이선우의 멋진 디그가 빛납니다. 아, 수비 하나가 또 분위기를 또 끌고 오네요. 분위기가 바뀌자 김종민과 폭작전 시간. 천천히 봐. 애한테 조금 여유 있게 그 공격 템포가 좋은데 네. 보고 내일 낸다고 지금. 봐. 단점은 돼. 빨라. 그리고 파워가 있단 말이야. 네. 손모양 이렇게 흔들어지면 안 돼. 봐가지고. 자. 공격 둘일 때 앞에만 보라고. 네. 그리고 사이드에서 도는 거 봐주고 좋고. 가자 가자. 한 번에. 아, 김종민 감독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딱 하는데, 아, 지금 뭐 이선호 선수의 아주 멋진 디그. 네. 그러면서 이치아 선수의 마무리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 뭐 부키리치 선수에게 주는 볼을 너무 급하게 주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김세빈 선수 어떤 블로킹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하나차 받았고 본인이 또 때립니다만 지아 받고 다시 하나차. 메가 안예림 지아의 그러다 받고 직접 넘어갑니다. 김명호 리베로 백토스로 메가의 후위 공격 나갔군요. 잘 웃어요. 스마일인 거 진짜 맞고 팬들은 웃으면서 조금은 아쉬워합니다만 응원합니다. 자, 그런 미소가 코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직접 팬들 만나보니까 우리말로 착한 선수 메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김세빈 서브. 지아의 스파이크가 김세빈 받고 하나차 2단. 부키리치가 연타성 이선우가 받았습니다. 지아가 타이밍 맞추면서 하지만 받았군요. 아, 범실 관리 필요해요. 네. 지금 연속적으로 공격수들이 두 개의 그 공격을 범실했기 때문에 자,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군요. 지하의 공격 범실. 그리고 김세빈 서브 준비. 노란 받고 백토스로 메가의 후위 공격. 자, 지금도 범실이네요. 네.
자, 다소 좀 짧은 것을 좀 반대로 때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쪽의 코스가 정해지면서 범실이 나왔고요. 그렇죠. 메가의 공격 범실. 서브를 외치면서 서브하는 김세빈. 지하의 공격이 수비가 됐고 타나차 블록아웃. 자, 지금은 뭐 문정원 선수의 뭐 연결도 좋았고요. 아, 일단 뭐 타나차 선수가 좋지 않은 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잘 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관장은 염혜선 세터가 다시 들어왔고요. 안예림 세터가 빠졌습니다. 자, 일단 뭐 노란 선수 그쪽 지하 선수 리시브를 잘 해줘야 되고요. 자, 정호영 선수도 괜찮아요. 네. 지하 쪽을 향했고 정호영 받아 올리는 문정원. 타나차의 스파이크 이선우가 받고 지하의 강타. 아, 맞고 나갔다는 판정하네요. 네, 네, 정관장이 득점. 리시브가 다소 좀 불안했을 때 두 번째 연결하는 선수가 조금 더 공격수에게 좀 편안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8대 15 끌려가는 정관장. 서브 정호영.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오늘 경기를 딱 들어왔을 때 저는 포커스를 범실에다 좀 맞췄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공사 서브 공략도 좋지만 정관장이 지금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나차의 서브. 지아가 받고 지아 받고 밀어넣기. 이윤정 배우다가 빈곳 봅니다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하 선수 빠지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금 한 발은 일단 나가면서 블로킹과 사이 공간을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때리는 순간에 어떤 스윙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최고의 서브를 보였던 지하. 강력한 서브 문정원이 받아냈고 부키리치의 블로킹. 메가 부키리치를 막아내고는 메가. 자, 본인들의 리듬을 조금씩 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98의 외국인 가장 큰 선수, 그리고 185의 아시아 코너 가장 큰 선수 메가. 아, 직선 코스 기가 막히게 지키고 있었네요. 네. 지하의 서브. 여섯 두 번째 지하의 서브가 나갑니다. 자, 범실 개수가 네. 뭐 6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팀 중에 세트당 범실이 다섯 개가 넘는 팀이 세 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두 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범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세인 투입됐어요. 도로공사에서 온 김세인. 이윤정 세터의 서브. 17대 10, 7점 앞서는 도로공사. 이선우가 받았고 메가 득점입니다. 맞고 나갑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4번 쪽에서 공격수들이 때렸을 때 도로공사의 미들과 그리고 아포지 선수의 블로킹 그 사이 공간, 이 공간을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메가 선수 지금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염혜선 세터 서브. 서브가 서브 에이스! 염혜선! 타마차의 판단이 좋지 않았고 길을 살리자 흥을 보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고이즈 감독입니다. 아, 맞습니다. 중간중간 블로킹 득점이라든지 지금의 이런 서브 득점 이런 것들은 팀의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염혜선 연속 서브. 임명욱이 받고 부키리치 아, 특히 이윤정 선수가 오늘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지금 에이토스 상당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부키리치 선수의 그 키 높이에 딱 맞춤형 토스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딱 보더라도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공격수 입장에서는 뭐 1대1 상황이니까요. 네. 이건 100% 승률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세안이 투입됐고 문정원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윤정 세터의 1세트부터 선발 경기. 배윤아 서브. 서브 길게. 아, 배윤아 나갔군요. 배윤아도 어찌됐건 잘 웃어요. 자, 지금 뭐 도로공사가 전체적으로 지하 선수를 공략하기도 하지만
노란 선수 쪽으로 지금 리시브 점유율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또 응원도 하고요. 그렇죠. 정수지, 이소영, 한송이 선수. 13대 18, 5점 끌려간 정관장. 박은진 서브 낮게 들어옵니다. 부키리치, 김태인 잘 잡고 메가가 연타. 하나차 몸을 날립니다. 다시 부키리치 안쪽. 아, 오늘 타점 잘 잡히고 있어요. 네. 아, 반면에 수비가 됐을 때 그럴 때 이 염혜선 세터의 정확한 토스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오늘 뭐 도로공사는 문정호 선수가 먼저 스타팅이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그 안정감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군요. 리시브부터 하면서 안정감 있게 가는 김종민 감독이군요. 그렇죠. 약간 흔들렸고 이선우가 때립니다. 아, 나이스. 그렇습니다. 이선우 선수 지금 상당히 과감하게 잘 때렸어요. 네. 이런 볼을 주춤주춤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달려들은 스텝에 아주 강하게 잘 때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의 지혜가 들어왔고 이제 서브 준비하는 메가와티, 메가 서브, 임명욱 정확히 봤습니다. 부키리치 후위 공격! 아, 오늘 부키리치 예. 대단한데요? 아마 부키리치 속으로 오늘 무조건 1승 가자! 이런 느낌으로 때립니다. 사실 이 연습 경기 때 윤정 선수와 부키리치 선수가 호흡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 부분이 개막전부터 좀 삐끗했지 않아요. 네. 아, 지금은 호흡을 잘 맞추고 있고요. 그렇죠. 자, 박은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임명우 선수가 포근히 안아주면서 뭔가 이야기합니다. 이우정 선수 잠시 빠집니다. 문정원 서브. 노란 리베로가 받고 중앙에서 임명욱이 올린 볼. 하나차 받았어요. 지하가 뜹니다. 아, 임명욱 리베로. 부키리치 후위에서 랠리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선우 직선. 아, 임명욱 리베로 받고 멋진 디그. 붙은 볼. 하나차 어깨 직접 넘어옵니다. 공격 부키리치. 자, 두 명의 선수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떴어요. 네, 블록킹 1위 정우영. 자, 박은지 선수, 이 부키리치 선수에게 조금 더 높이 줘야 돼요. 네, 작전 시간 도로공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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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숨쉬게 하고, 괜찮아. 야, 들어갔으면 더 크게 막 하고 네가 뛰어다니면서 정확한 굴려줘야 되는데 앞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 야. 김종민 감독 목소리에도 소위 말해 목소리 이제 음이탈 삑사리가 났었어요 방금. 아, 그랬나요? 빡 네. 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할 때요. 네, 박은지 선수에게 좀 부키리치 선수에게 정확하게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정호영 선수 오버브루킹이 기가 막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트당 지금 한 개 하면서 블로킹을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뭐 D리그의 20년 차죠. 그렇죠. 초코파이가 1974년. 그것처럼 똑같아요. 예, 그렇군요. 지아, 득점! 아, 네. 네. 자, 조금씩 리듬을 찾아가고 있는 정관장이고요. 네. 특히나 이 정관장이 이번 시즌에 뭐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높이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딱 2점 차로 공백에 못 갔던 정관장. 이번 시즌 1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16대 20 끌려간 정관장. 서브 날카롭게! 이선우의 서브 득점! 사실 이선우가 이번 시즌에 웜업존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 보여줍니다. 아, 특히 가장 지금 자 보시죠. 부키리치 선수와 임명호 선수의 사이 같잖아요. 예. 이전에는 임명호 선수에게 리시브를 받는 횟수가 많았어요. 네. 자, 이 타나차 선수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디? 타나차 쪽. 받고 스파이크. 타나차 성공. 아, 네. 이선우에게 당했는데 본의 아니게 갚았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자, 하지만 뭐 정관장도 지금 뭐 블로킹 득점, 서브 득점을 챙기면서 점수의 간격을 많이 좁혔습니다. 이소영 선수 거의 뭐 점프할 줄 알았어요, 지금. 네, 빠른 회복 기원하겠습니다. 김세빈 서브.
신중한 서브 김세빈 왼손으로 아, 네. 맞지 않았어요. 공격 범실. 자, 리시브가 조금 그 4번 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선수와 염혜선 선수 간의 그 길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짧아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네. 김세빈이 잠시 빠졌고 또 서브가 좋은 이예은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예은 선수는 지난 시즌 서브 비밀병기였어요. 그렇죠. 박태민, 노란, 지하 리시브 라인. 지하 쪽으로 갑니다. 속공으로 받아올리는 부케리치. 하나 차에 스파이크 메가 2단 3단 처리합니다. 메가가 공을 날렸습니다. 배윤아의 이동 공격 득점이 아직은 아니었고 살아 올라옵니다. 이윤정 세터 다시 배윤아 배윤아 블록 파울. 아, 윤정 세터 운영 잘하네요. 그러니까 부키리치 선수가 오늘 공격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지금 현재 54% 정도 나오고 있는데 후반부에 그런 부분을 지금 배윤아 선수 쪽으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나의 공격을 메가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받지 못합니다. 아, 염혜선 세터 지금 메가 선수 쪽으로 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배우나 선수는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블록킹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염혜선 어디로 갈까요? 지하 쪽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네. 아, 지금 블록킹을 잘 이용한 지하 선수입니다. 네. 자, 하지만 염혜선 세터 지금 상대 배윤아 선수가 어느 쪽에 지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네. 서브 정우영. 타나차 쪽. 그리고 붙었습니다만. 타나차가 가운데 빈자리. 지아가 받고. 메가. 블로커 아웃입니다. 메가. 멀리 튀죠. 네. 아, 특히나 그 연타성의 수비를 잘 받아줬기 때문에 아, 좋은 득점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메가가 후위에서 점프를 하자마자 인도네시아 팬들이 벌떡 일어났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오늘 직장도 휴가를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연차 아무 때나 못 쓰는데 네. 엄청난 팬들입니다. 아. 정호영의 서브 범실. 세트포인트의 도로공사. 현재 메가와티는 4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차 서브 지하 받고 세트포인트 도로공사 지하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아, 오늘은 뭐 지하 선수의 득점력도 좋고 성공률도 좋습니다. 네. 특히나 그 어려운 볼에 대해서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하가 8득점 메가와티가 5득점째. 20대 24, 1세트 몰려있는 정관장. 지하의 서브, 임명옥 약간 길었고 지금은 넘겨야 합니다. 조금은 추격할 수 있는 기회. 메가와티 메가! 따라가는 정관장. 상당히 지금 낮고 짧은 볼을 빠르게 치고 들어왔어요. 네. 아, 그 때릴 때 마지막엔 임팩트를 상당히 빠르게 줬고요. 그렇죠. 지하의 서브를 받을 준비하는 임명옥 그리고 문정원 하나차 지하 서브 하나차 쪽으로 이윤정이 올렸고 1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지하 받습니다. 1세트 이어갈까요? 메가의 강타 하나차가 몸을 날립니다. 부키리시 부키리시의 득점으로 1세트 25대 21 마지막 득점자는 도로공사 부키리치였습니다. 자, 도로공사가 초반에 그 배윤아 선수 때 그 서브 공략이 좋았고 중간중간 이 부키리치 선수의 그 서브